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당신 어디 갔다 와요? 아유, 어디 갔다 오긴 이쁜 우리 공주님 보러 갔다 오지. 그래도 나한테는 당신이 1순위라는 거 알지?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요. 아니 근데 이쪽 침대 그 여자애는 퇴원한 거야? 기껏해야 18, 19밖에 안 돼 보이는데 낙태 수술이 뭐야, 낙태 수술이? 김동환 씨께서 이혼 신청을 하셨는데요. 부인께서는 그 이혼 신청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당신이라는 여자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라도 이 자리까지 오겠다는 소리 못할 텐데. 여보, 그건 속인 게 아니라. 속인 게 아니면? 차마 말을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혼인 전에 있으셨던 과거사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도 과거 나름이죠. 제가 이처럼 큰 배신감을 느낀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연아, 여기가 집이다.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전화예요? 잘못 걸린 전화인가 봐. 그냥 끊어버려. 아빠, 다녀오세요. 네. 사랑해요. 들어가, 빨리. 여보세요? 전화를 거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오케이. 거기 임지선 씨 댁이죠? 임지선 씨의 과거에 대해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과장님, 지시하신 업무 명세표 작성했는데요.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나도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또 그래. 부인하고 이혼할 마음이 있긴 있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즐기다가 끝내 그럴 심산 아니었냐고요. 내가 이혼을 망설이는 건 아내 때문이 아니라 애들 때문이라는 건 잘 알잖아. 애들이건 뭐건 간에 난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니까 여기서 우리 끝내요.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같은 여자로서 그동안 나한테 한 번도 미안한 생각 안 들던가요? 저야말로 같은 여자로서 정말 보기 딱하네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돌아선 남자 당장 이혼해줘버리지. 이렇게 구차하게 붙잡진 않겠어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래도 아빠니까 조용히 내 남편 옆에서 떠나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요. 오케이.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두 배, 세 배로 대갚을 거예요, 반드시. 말도 안 돼. 아, 그게 언제적 일인데.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나의 과거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다니까. 정말 그럴 작정이었다면 아예 너 결혼할 때 그때 결혼식장에서 멋지게 복수하지. 안 그래? 그렇지? 다음에 또 그런 전화가 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당신 누구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렇게 해. 내가 한 제안에 대해 생각은 좀 해보셨나? 당신 대체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없는 사실 만들어서 사람 협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해요? 앞으로 한 번만 이런 전화 더 하면 그땐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래. 당신이 알고 있는 한태석 과장과 내가 알고 있는 한태석 과장이 동일 인물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겠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긴 뭐겠어. 뭔지. 그 여자 네 말대로 정말 돈을 입금했던데? 야, 그 여자 뭔가 아주 구린 게 있긴 있는 모양이야? 야, 안 그럼 500이나 되는 돈을 선뜻 붙였겠어? 카드 대금이랑 자동이체로 돌려놓은 공과금들이 잔액 부족으로 연체됐다길래 어디 뭐 잘못된 건가 아닌가 싶어 그것 좀 확인해보려고. 내가 내일 알아볼게요. 아마 은행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나 봐요.
앞으로 전화하지 말아요. 약속이란 건 원래 깨라고 있는 거라는 걸 모르는구만. 지난번 그 협박 전화 말이야. 한태석 과장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 뭐야? 너희 부모님한텐 나하고 같이 3박 4일 동안 여행 간 걸로 해달라 그 말이니 지금? 부탁해 정훈아. 가정 있는 남자랑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나 저 사람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어? 이런 게 행복이란 거구나. 애들 엄마가 이혼해주겠대. 정말이요? 애들 양권이랑 위자료 문제로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은행 예금의 반은 달라고 하더구만. 집하고 은행 예금의 반까지요? 그렇게 되면은 자그마한 아파트 전세 얻을 돈밖에 안 남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게 못된 놈 같으려고. 아버지. 아버지 무슨 아버지야? 내 너 같은 딸려 든 적 없어? 어디 한 짓이 있어서 꽃다운 남의 처녀를 넘봉이 넘봐. 며칠째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러고 있다며? 넌 친구도 아니야. 가. No.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중엔 고마워할걸? 이혼하면 집이고 뭐고 다 위자료로 주고 나와야 될 텐데 너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 살 수 있겠어? 한 가정을 깨고 잃은 사랑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니? 그 이후로 언제 그 사람 만난 적 있니? 나 회사 그만두고 얼마 있다가 정리해고 바람 불어서 그 사람도 그만뒀대. 그리고 못 들었어. 차라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달라는 조건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 경찰? 돈이 아직도 입금이 안 됐더군. 남편에게 알려도 좋다는 뜻인가? 그쪽이 알고 있는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증거는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게 순서 아닌가요? 어린 것들이 겁도 없이 부모가 누군지 정말 딱하다. 요새 애들 무섭다 무섭다 하더니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른을 이런 식으로 골탕 먹여? 너 같은 애들은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서 마음대로 해보시지.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당신과 한태석 씨의 과거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 궁금하지 않아? 너 도대체 누구야? 난 병원에서 보는 순간 첫눈에 탁 알아봤는데 당신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보는 거야? 그래 한태석! 당신의 불장난 상대였던 그 남자가 바로 내 아빠야. 당신이 그러고 다 사람이야? 새파랗게 어린 기집애한테 빠지고 나니까 자식이 겁어 오늘에 배는 게 하나도 없어! 누가 찾아왔어요? 아, 학생이 찾아왔는데요. 언니가 우리 아빠 포기해주세요. 언니만 우리 아빠 떠나주면 우리 식구 예전처럼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이혼시켜놓고 자긴 정작 쏙 빠져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 남의 한 가정을 그렇게 숙대밭 만들어놓고 자긴 행복에 겨우 주체 못하는 꼴이라니. 물론 당신 남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결혼한 거겠지? 그때 일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빌라고 하면 빌게.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줘. 제발. 돈은 가져왔어? 당장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틀림없이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응? 좋아. 그럼 그때까지 내가 이건 좀 써도 괜찮겠지? 세돈을 못 올려주겠으면은 가게를 내놓든지. 나는 꼭 세돈을 올려받아야 되겠으니까 저기 어떤 것을 선택하든 결정을 내라고. 사모님. 사모님. 저번에 말했던 돈 문제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천 가지고는 안 되겠어. 2천 더해서 3천 어때? 뭐 3천? 해줄 거야 말 거야? 요즘 애들 당돌한 거 상상을 초월한다더니 걔 막사라도 아주 막사네구나. 그러지 말고 네 남편한테 사실대로 고백하는 게 어때? No. 말도 안 돼. 그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야. 내 과거를 알게 되면 절대로,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나연아. 나연아, 걱정 마. 엄마는 우리 나연이랑 아빠 곁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그건 어떡하죠? 나연이 분유 떨어진 걸 깜빡 잊었네. 얼른 가서 사올 테니까 나연이 좀 부탁해요. 그래, 알았어. 당신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여보, 여보 살려줘요. 내일 오전 12시까지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 죽여버리겠대요. 여보, 여보! 경찰은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정말이지 그때 제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을 벌이셨네요. 하지만 모든 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야? 나하고 나연이는 거기서 빼줘. 나한테 그런 과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신을 만난 건 그 전에 다 정리된 다음이었어요. 이쯤에서 과거는 과거대로 덮어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지선 씨 앞에 김동완 씨가 조금 더 일찍 나타나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너그럽게 생각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4주 후에 뵙겠습니다.